자, 문제 3번 볼게요. 자, 폐수에 3.4g의 아세트산과 0.63g의 아세트산 나트륨이 나왔네요. 자, 여러분, 아세트산 나트륨 얘네 둘이 같이 있는 거 나오면은 뭐 생각하셔야 돼요? 네, 완충 생각하셔야 된다. 완충용액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때 pH를 구할 때는 완충용액의 pH를 구해야 돼요. 완충용액의 pH 공식은 pKa에 밑에는 산, 위에는 그 산의 염, 그러니까 아세트산이 밑에. 위에는 아세트산 나트륨 용액이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은 원래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몰농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몰농도로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몰농도로 구하려고 봤더니 지금 일단 첫 번째 아세트산의 몰농도를 계산하려고 했더니 지금 폐수 중에 3.4g 들어 있다고 했는데 폐수가 몇 리터인지, 그러니까 부피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몰농도는 몰 퍼 리터죠. 여기도 몰이고, 몰 퍼 리터. 자, 여기 밑에도 몰 퍼 리터예요. 그럼 이 리터가 지금 없는데, 요 리터와 요 리터는 폐수의 부피이기 때문에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같다면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없앨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몰로만 구해도 비율이니까 값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몰을 구할게요. 자, 3.4g이에요. 자, 그럼 질량 그램을 몰로 바꾸려고 하면 우리 1몰에 해당하는 질량, 몰 질량 알아야 되죠? 계산했더니 60 나오죠? 그래서 60으로 나눠줬더니 값이 0.056666 나옵니다. 여러분, 0 빼놓고 5자리 정도는 나와야 오차가 적어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적었어요. 자, 두 번째 아세트산 나트륨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0.63g. 자, 아세트산 나트륨 1몰의 몰질량은 분자량 계산하시면 82죠?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7.6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나오네요. 자, 그럼 지금 구한 것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pKa는, 자, P자가 붙으면 마이너스 로그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 농도 pH 구하는 것처럼 우리 Ka 값을 여기다 넣으면 이게 pKa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Ka. 자, 여기에 더하기 로그. 자, 우리 두 번째 구한 거 아세트산 나트륨 몰수가 7.6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아세트산의 몰수가 0.056666 해서 계산을 했더니 값이 3.8769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반올림 하면 얼마가 나와요? 3.88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3.88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 4번 볼게요. 염소 소독 시 고려해야 될 5가지 영양인자를 적으시오. 자, 요건 여러분이 알아서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외워주세요. 자, 일단 생각하면 염소 소독할 때 소독력 생각해야 되니까 언제, 어떤 온도에서, 어떤 pH에서 그저 맞춰야 될지 우리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pH, 그 다음에 온도 요거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염소를 주입하는 농도, 그죠? 염소 주입량. 그 다음에, 언제 떠? 그러니까 염소 주입 농도, CT 값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류 시간과 소독 시간. 얼마로 할 건지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잔류 염소 형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유리잔류 염소가 많으면 소독력이 높지만 잔류성을 가지려면 결합잔류 염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 생각해야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한다. 환원성 물질량, 환원성 물질. 환원성 물질이 많을수록 우리 염소 소비량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5번 볼게요. 저 5번 문제는 엄청
기네요. 서브 문제 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산소 필요량, 공기 필요량을 구하고 있어요. 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유입수 BOD 250, 유출수 BOD 20, 그다음에 하수량, 유량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단 해놓고 뭔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잇녀 슬러지량, 공기 밀도, 산소 공기 무게비, 산소 전달 효율, 안전율하고 여기 보니까 공식 하나도 나와요. 그죠? 자, 엄청 지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나씩 그러면은 복잡하니까 서브 문제가 두개 나왔어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산소 필요량을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산소 킬로그램 퍼 데이 단위가 똑같죠? 그러니까 요 1번 문제는 요 위에 있는 O2에 관한 공식을 통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요 공식에 들어가는 것만 뭔지 알면 되겠죠? 자, 이때 Q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유량이죠. 근데 여러분 요 공식 같은 경우에는 단위 계산이 먼저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이기 때문에 단위를 딱 맞게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숫자만 넣어도 계산이 됩니다. 자, 얘는 큐빅미터 퍼 데이 단위예요. 그 다음에 요 SI는 뭐냐면은 요거예요. SI가 유입수의 BOD 농도, 그 다음 유출수 BOD 농도가 S예요. 그래서 단위가 BOD 단위, 미리그램 퍼 리터로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F는 뭐냐면 요거. 최종 BOD분의 BOD5 비율 요게 F예요. 자,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PX가 뭐냐면 잇녀 슬러지량. 잇녀 슬러지 부하가 됩니다. 요게 PX예요. 자, 그럼 요거 단위는 네, 부하 단위 킬로그램 퍼 데이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단위로만 넣으면은 거기에다가 10을 마이너스 3승 하면은 킬로그램 퍼 데이로 단위 환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1번. 자, 식에다 바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숫자만. 자, 보려고 하니까 지금 유량 값이 어때요? 0.25 큐빅미터 퍼 세크죠? 그러니까 이걸 뭐 해줘야 돼요? 단위를 큐빅미터 퍼 데이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요것만 그래서 단위를 우리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86,400초. 그죠? 이렇게 바꾸니까 우리 Q 단위 맞춰서 지금 큐빅 미터 퍼 데이 단위로 지금 넣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 곱하기 BOD 250 빼기 20 미리그램 퍼 리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나누기 0.7 이렇게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1.42, 그 다음에 잇녀 슬러지량이 1,700이네요. 자,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값이 4683.14 나와요.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해서 지금 반올림 해서 계산했더니 4683.14가 나옵니다. 단위는 킬로그램 퍼 데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계 시 공기 필요량 단위가 큐빅미터 퍼 데이예요. 자, 그럼 우리 앞에서 지금 뭐 했냐면 서브 1번 문제에서 지금 필요 산소량을 질량 단위로 구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산소, 공기를 주입하면 그 속에 있는 산소가 주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 공기 필요량을 구하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보니까 산소와 공기의 무게비가 0점 이상이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공기 1 넣어주면 그 중에 들어가는 산소가 23%, 그러니까 0.23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무게비니까 공기 1kg 넣으면 산소 0.23kg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꿨을 때 지금 뭘알수 있어요? 산소를 공기 질량으로 지금 우리 바꿔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구하는 건 뭐예요? 킬로그램이 아니죠? 부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킬로그램을 부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공기 밀도죠. 공기 밀도 1.2kg일 때 공기 부피 얼마? 1큐빅미터. 자, 이렇게 하면은 공기 킬로그램을 부피로, 공기 부피로 지금 바꿔준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또 뭐가 있어요? 산소 전달 효율이 있고 안전율이 있어요. 자, 산소 전달 효율이 뭘까요? 자, 내가 산소를 1을 넣어줬어. 1을 넣어줬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간 거니까, 100%의 산소를 넣어줬다. 산소를 넣어준 게 전부 다 전달되는 게 아니죠. 그 중에 일부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내가 100이라는 산소를 넣어줬는데, 지금 산소 전달 효율이 0.08이라는 얘기는, 100을 넣어줬을 때 전달되는 거, 실제로 물에 들어가서 우리가 BOD를 미생물이 분해할 때 이용하는 산소, 그 산소는, 미생물이 이용하는 산소는 8이란 얘기예요.
100이라는 산소를 넣어줬는데 실제로 물에 들어가서 DO가 되는 건 8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지금 이 공기 필요한 만큼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는 필요한 거는 이거는 8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산소 전달 효율을 곱해줘야 될까요? 나눠줘야 될까요? 0.08이니까 됐다. 여기 나눠줘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공기를 100을 넣으면 실제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달되는 공기는 얼마? 8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안전율. 안전율이라는 거는 자, 딱 맞게 들어가면 1이에요. 근데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전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더 커지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해주죠. 그래서 안전율도 곱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값이 얼마 나요? 4, 2, 4, 반올림 한 값. 반올림 했더니 424 나오네요. 그죠? 단위는 큐빅미터 퍼 데이.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거 가지고 여러분 다시 찾아가는 거 보니까 처음에 지금 1번에서 구했던 산소 질량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산소 질량을 공기 질량으로 바꿨고, 자, 우리 지금 구하는 거는 공기의 부피 값이 필요하니까 일단 질량을 공기 밀도를 이용해서 부피로 바꿨고, 실제로 공기는 들어가는 만큼 전부 다 전달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산소 전달효를 나눠줬습니다. 0.08이라는 얘기는 한개 넣어줬을 때 0.08이고, 100개 넣어주면 8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안전율을 곱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네요.